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트롯맨을 뽑는 결승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찬원씨를 비롯해 김호중씨, 김희재씨, 영탁씨, 임영웅씨, 장민호씨, 정동원군 등 톱7은 결승 첫번째 라운드로 작곡가 미션을 꾸몄습니다. 유수의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을 단기간 내 얼마나 잘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량을 시험한 미션이었는데요. 자, 결승전 총점은 4000점으로 1라운드 2라운드 마스터 점수 총 2000점, 온라인 대국민 응원투표 800점, 본 방송 중 문자 투표인 실시간 국민 투표 1200점이 반영돼 최종 우승자로 결정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성주 씨가 어제 정말 많이 당황하신 게 딱 보였는데요. 저 4000점에 관한 설명만 몇 번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한 실시간 문자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라운드, 2라운드 마스터 점수는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1라운드 여섯 번째로 나와 가수 겸 작곡가 이루 씨의 딱풀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딱풀은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 꼭 붙어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이찬원 씨는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와 입에 촥 달라붙는 가사를 읊으며 귀여우면서도 요염한 안무를 가미시켜 그만의 매력 넘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안무가 아닌 율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 정말 미쳐버립니다. 너무 귀엽고요. 아, 목소리가 저렇게 저음에선 간드러질 수가 없고 고음에서 그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브레이션 꺾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찬원 씨에게 입덕하는 이유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마스터 조영수 씨는 이찬원 씨의 딱풀 무대에 대해서 보통 신곡을 발표할 때는 음악에 보컬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찬원 씨의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간다. 목소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1라운드 이찬원 씨의 마스터 점수 최고점은 무려 100점, 최저점은 81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라운드는 영탁 씨와 공동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 결승 두 번째 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을 직접 선곡해 무대에 오르는 미션인데요. 소중한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이든 곡 하나로 그것을 표출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려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수많은 선곡 후보 중에 아버지가 골라주신 나훈아 씨의 18세 순위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후 이찬원 씨의 부모님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 즐겨라, 화이팅! 이라며 영상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결승전 두 번째 무대에서 18세 순위로 아주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도 모두 순위 어디 갔어? 이러며 덩달아 순위를 찾아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중간에 정동원 군은 자꾸 어디 가는데? 라며 귀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즐겼던, 함께 찾아 헤맸던 뭐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만큼 곡에 정말 푹 빠져 있었다는 말이겠죠. 무대가 끝난 후에 김준수 씨는 모두를 즐겁게 한다, 자, 이건 능력인 것 같다, 연습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진또배기 이후 엄청난 노래를 불러준 것 같다, 안무가 아닌데 무대를 이렇게 기쁨을 주는 가수도 필요한데 그 분야에서 최고다 등의 폭발적인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찬원 씨는 최고점 100점과 최저점 91점을 받게 됐으며 1라운드 2라운드 합산 마스터 점수가 바로 공개가 됐는데 1위는 이찬원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 20%도 곧바로 합산이 되었는데요. 2790만여 표를 합산한 결과로도 1위는 이찬원 씨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인 임영웅 씨와 점수 차이는 17점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저희 가족들도 이찬원 씨의 무대 정말 즐기면서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국민 투표 점수가 30%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폭주한 상황에서 빠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때 너무 긴장이 많이 됐는데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려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집계된 표수가 무려 770만 표에 육박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근데 사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고 문자 투표도 사실 수백만이 투표를 할 거란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의 대처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결국 MC 김성주 씨는 투명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투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할 것이다.
끝으로 대국민 문자 투표를 제외한 현재까지의 1위는 이찬원씨가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